그냥 우리 북한 소식을 날마다 들으시죠. 아니 왜 그러십니까? 아니 이분은 그냥 아니 요새도 그 유튜브에랑 들어가 보면 북한 장바당 사진이 많습니다. 막 쌓이고 넘치는데 이분만 눈을 감고 못 보는지 난 참 그건 예. 사실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북한 장마당 지금 이자 본 것처럼 그 장마당 밖에까지 그렇게 진풍경입니다. 그 사람들이 옷을 화려하게 입고 뭐 그렇게 막 흔들거리는 사람들 아닙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어린이들을 얼마나 착취하나. 자, 올해 6월달 북한이 열흘 동안 산나물 방학을 주었습니다. 열흘 동안 산나물 방학을 주었는데 이 산나물 방학이라는 게 뭔가? 고사리입니다. 위아를 볼 수 있는 이 고사리는 이 중국을 거쳐 다 일본에 판매되거든요. 그래서 이 매일 하루에 고사리 한 킬로를 뜯어라. 예, 그 마른 고사리 한 킬로를 뜯어라. 이 마른 고사리 한 킬로를 뜯자면 젖은 고사리 열 킬로를 뜯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마른 고사리 한 킬로가 나오는데 그것도 수출품의 그 질을 맞추자면 엄청 까다롭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북한에 가까운 곳에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 고사리를 어디 가서 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고사리 방학을 주면 집에서 노는 거죠. 어디 가서 고사리를 꺾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산나물 방학이 끝나니까 자 고사리를 내라. 아, 그, 이제 산나물 예, 방학이라고 그래요? 예, 산나물 방학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열흘 동안씩 졌는데 그래서 다 모두 산나물이 없으니까 있으면 또 외화벌이 기관들이 팔지 학교들이 안 팝니다. 밀수꾼들이나 이런 데 넘겨주는 게 오히려 값을 받지. 그래서 못 바치니까 못 바치는 학생들은 하루에 2위안씩 계산해서 2위안이면 이 북한 돈 3천원 그저 거의 3,500원입니다. 그럼 거의 한 달 월급이잖아요. 노동자 한 달 월급을 넘습니다. 뛰어 넘습니다. 노동자는 한 달 월급이 지금 얼마예요? 1,200부터입니다. 1,200부터. 예, 1,200부터. 그 제일 많이 타는 사람이 5,000원이라면서요. 광산 막장에 들어가는 제일 그 탄광 막장에서 네.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5,000원을 받지 네. 웬만한 사람들은 다 3,000원 이하입니다. 아, 웬만한 예. 사람들은 3,000원 이하고. 그런데 산나물 방학 이 열흘씩 주고 학생들한테서 자 고사리 10kg씩 못 바치면 중국인 면피 20위안씩 내라고 했습니다. 20위안 하루에 그러니까 2위안입니다. 하루 2위안이라는 게 노동자 한 달 월급을 넘어가는 값입니다. 그런데 이 20위안을 못 바치고는 못 견딘다는 겁니다. 이 학교에 안 보내면요. 이렇게 돈을 자꾸 걷어서 학부모들이 학교에 못 보내, 학교에 이젠 애들을 못 보내겠다. 그렇게 안 보내면 그 학부모들을 노동 단련대에 보냅니다. 그렇으니까 하는 수 없이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야 됩니다. 아, 돈을 안 내면 노동 단련대 보낸다고요? 아니요. 이 학생들을 학교에서 네.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네. 학생들을 학교에 못 보내는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학생들을 집에 두고 학교에 안 보내면 노동 단련대에 보냅니다. 부모들을. 예. 부모들을 한 달씩 노동단련대 처벌을 줍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학교에 보내야 됩니다. 근데 중국인 민폐 20위안씩 바쳐라. 이거 돈 없는 사람들, 정말 농촌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못 바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어디 가서 구워서라도 바쳐라. 구워서라도 바치고 니네 대신 가을에 물어져라. 그러면 이 부모들이 하는 수 없이 내가 가을에 고춧가루 뭐 10kg을 주겠다 뭐 마른 고춧가루 뭐 20kg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장사꾼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20위안을 굽니다. 북한에서 지금 태영호도 말했죠. 북한은 이상하게도 이 아주 못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출생률이 한 가정당 1.1로 아주 낮다. 이거 왜 낫겠습니까? 왜 낫겠냐?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하나 게 너무 많잖아요. 예. 이 아이 한 명이 산나물 방학 열흘 주고 20위안을 걷었는데 아이 두 명이면 40위안을 걷어야 됩니다. 40위안이면요. 그냥 쌀로 한 북한 주민들이 한 3개월분 먹을 뿐은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다 걷어서 어떻게 하냐? 청년동맹이 걷어갑니다.
이 학생들이 돈은 다 청년동맹이 걷어가서 청년동맹의 위화자금으로 해서 김정은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갑니다. 정말 흡혈귀들이네. 말할 정도가 못 되죠. 그 산나물 방학을 놔두고 또 가을에 9월 초에 산열매 방학이라고 열흘씩 주었습니다. 산열매도 방학이 예, 있어요. 산열매 방학. 이 산열매 방학은요, 뭐 돌배로부터 아, 생열기, 그 다음에 질강이, 예, 예. 예, 그 무슨 우리 건강에 좋은 각종 약재들을, 약초, 예. 산열매들을 다 따라는 겁니다. 예, 예. 이렇게 방학을 열흘씩 주고 또 중국인민폐 30위안씩 거뒀습니다. 산열매 방학은 각 열흘 동안인데 1위안씩 더 붙여서 하루에 3위안씩에서 30위안씩 거뒀습니다. 완전히 돈이네, 돈이야. 예.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아, 나한테 산열매가 있다. 자, 네. 우리가 엄마가 여름에 따놓은 뭐 이런 뭐 들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뭐 생열기라든가 질강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라고 구실을 댔냐 하면, 학교가 아니라 청년동맹입니다. 북한의 소년단, 그 다음에 청년동맹, 이걸 이끄는 건 학교를 지배하는 건 다 청년동맹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동맹이 뭐라고 했냐? 산열매라는 건 한 가지씩 다 그 같은 종류로 해서 다 같이 받아야지, 이렇게 이 사람 한 가지, 저 사람 한 가지씩 받치면 너무 복잡해서 이거 받을 수 없고 건사하기 힘이 들다. 그냥 다 돈을 받쳐라. 그냥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받치라고 옛날에 했습니다. 옛날에 산열매 따는 건 없었는데 없었습니다. 저거 돈 받으려고 또 예. 저걸 만들어냈군요. 이게 지금은 산열매를 왜 많이 받냐 하면요. 이 외화벌이 기관들이 다 이 압록강이나 두만강으로 밀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중국 사람들이 산열매를 매우 많이 찾는다는 거죠. 약재로도 찾고 주로 약재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초 방학도 있겠네요. 그냥 산열매 방학을 일명 북한 사람들은 약초 방학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가을에 예. 아니 그러면 북한에는 이게 특이한 방학이 많아요. 식량 방학, 그다음에 아까 또 무슨 방학? 산나물 방학, 산열매 방학. 예, 그리고 예. 또 가을에 농촌 지원이라는 게 20일씩 있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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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농촌 지원은 중학교 3학년부터, 그러니까 고급 중학교 학생들부터 나갔습니다. 네. 올해 초급 중학교죠. 여기 이르면 초급 중학교라면 여기 일반 중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고급 중학교라면 고등학교인데, 워낙은 중학교 학생들부터 다 농촌 지원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농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자들이 나오면, 농촌 동원을 나오면 그 동원을 나오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또 농장들에서. 그래서 농장들마다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학생들만 이 농촌 동원에 보냈습니다. 그 농촌 동원에 또 20일 동안 동원인데, 그러다 나면 북한 청소년들 정말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아이가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엄마들은 계속 돈을 내야 되잖아요. 네. 이게 무슨 완전히 정말 삥뚝기도 이게 정도가 돼야지 이게. 그런데 그 진짜 내가 나도 그 방송을 봤는데 그 강명도 씨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북한에 지금 식량도 문제가 하나도 없고 쌀값도 내려가고 북한 주민들 생활이 아주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저 여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의 쌀값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뛰어오르니까 북한 당국이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게 막 쌀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걷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위부를 비롯한 이 보위, 주로 국가 보위부가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는 거죠. 아, 예. 이제 곧 한국하고 중국에서 쌀이 대규모로 들어온다. 원조를 준다. 예, 한국에서 지원을, 쌀을 지원한다. 중국에서 예. 지원을 한다 하니까 쌀을 가지고 있던 장사꾼들이 진짜 그렇게 지원자가 들어오면 쌀값이 폭락하거든요. 예예예. 그러니까 숱한 쌀을 걷어모았던 장사꾼들이 여기에 겁을 먹고 너도 나도 다 팔려 나온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예, 쌀값이 예, 폭락한 거예요. 예, 쌀값은 이제 내년부터 또 기하급수적으로 오릅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가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쌀이 많아서 예. 괜찮아서 쌀값이 내려간 게 아니고
유언비어 때문에 네. 쌀값이 좀 내려갔군요. 아이고. 예. 이 뭐 군 지휘관, 군인 가족들한테도 배급을 못 줘서 지금 막 난리고. 예. 그다음 인민보안부 간부들도 인민보안원들 여기를 말하면 경찰들입니다. 경찰들도 배급을 못 줘서 난리인데 뭐 쌀값이 내려갔다고 쌀값이 내려갔으면 다 살기 좋은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요.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산나물 방학, 산열매 방학, 그 뭐 농촌 지원 예. 이런 건 다 제껴놓고 예. 이건 내놓고 매 학생들 항상 이 꼬마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소년단이라고 해서 이 초등학교 그러니까 8살부터 소년단에 입단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만 8살, 9살부터 소년단에 입단하는데 예, 예, 예. 예, 이게 14살까지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꼬마 계획이라고 해서 예. 네, 1년 동안에 바지 20kg, 바지라는 거 휴지입니다. 휴지 예. 20kg씩 받고 그 신문 같은 예. 거 보면 제일 좋은데 예, 그런 걸 재생해서 학습장을 만든다는 맞아요. 거죠. 네, 그리고 이 파고무라고 합니다. 이 신던 신발이나 이기에서 고무 바닥만은 다 떼어냅니다. 이 낡은 예. 고무 바닥만 다 떼내서 이걸 또 10kg씩 받치라. 어. 그리고 고철 15kg씩 받치라. 예, 예, 예. 예. 이게 꼬마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일하기 운동과제도 있습니다. 꼬마 계획 말고 좋은 일하기 운동인데 맞아요. 말이 좋은 일하기 운동이지 이게 말이 좋은 일하기 운동이지 그냥 깡차를 거두는 겁니다. 어린이들을 수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돈 내라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야, 이, 좋은 일하기는 뭔가. 날강도들. 꼬마 계획은 이자처럼 1년에 딱 정해집니다. 자, 한 달에 빈병, 공병이라고 합니다. 술 마시고 난 그 병이 있죠. 네. 이 병 10개씩 바친다. 근데 술을 먹어야지. 예. 그러니까 술도 병술을 먹어야지 그 네. 저기 할 거 아니에요. 예. 네. 병술을 먹어야지 그게 병이 있지. 그 병술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있겠어요? 네.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고철을 바친다. 예.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예. 그, 이게 꼬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하기 운동은 또 따로 있습니다. 좋은 일하기 운동은 뭐냐? 토끼랑 이런 걸 길러서 가죽을 바쳐라. 맞아요. 왜 이 어린이 청소년들이라고 하죠. 그 소년단이라고 하는 9살부터 14살까지 청소년들에겐 토끼 가죽 두 장씩 바쳐라. 토끼 가죽 두 장씩 정말. 바쳐라. 그렇지 않으면 중국 인민폐 22안씩 바쳐라. 토끼 가죽 한 장에 12안입니다. 아, 그냥 다 지금은 인민반도 같습니다. 뭐 쌀을 거둔다. 어디 돌격대 지원을 해서 쌀을 거둔다 하면 그냥 쌀을 거두는 게 아니라 중국 인민폐를 거둡니다. 아니, 그러니까 북한은 돈 없는 나라예요? 북한은 네. 돈이 없어요? 예. 정말. 북한 돈이 있는데, 북한 돈이 쓰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좋은 일 하기. 예. 그리고 이건, 소년단일 때, 이, 토끼 가죽 두 장이고, 그 다음에 청년 동맹이라고 하죠. 14살부터 그 이상 학 청소년들. 그렇죠. 예. 이 청년 동맹은 토끼 가죽 1년에 5장을 바쳐야 됩니다. 예. 예. 그러면, 12안씩 하면 52안을 바쳐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중국 돈이 그냥 아이고야 정말. 그러면 청소년들이 많은 수 없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중국에 떼를 지어서 건너가는데 그거에서 밀수해 와야지. 예, 이걸 중국에 건너가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서 도둑질을 해옵니다. 밀수한 게 아니라 지금 밀수할 것도 없으니까 가서 오토바이나 자전거 주로 오토바이를 많이 그 훔쳐오는데 예. 이런 걸 뭐 북한에서 밀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쏘토라고 합니다. 쏘토. 뭐예요? 쏘토. 나도 쏘토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데 그냥 강도 행위를 말합니다. 이걸 원정 강도 행위입니다. 원정 강도 그러니까 학생들 한 15명, 20명씩 조를 짜서 밤중에 압록강을 꽉 물이 지어 건너가는 거죠. 뭐 경비대에 잡히겠으면 잡히고 뭐 상관을 안 합니다. 잡히면 그냥 학교에서 돈 내라고 해서 뭐 훔치러 갔다. 뭐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학생들을 학교에 데려다 도둑을 만든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쏘토라는 걸 떠난다는 거죠. 학생들이. 그래서 뭐 쏘토가 터벌일 거예요. 터벌. 아, 예. 터벌. 예. 터벌을 그 막 중국말로. 예, 예. 그 전에 우리 터벌 간다 그랬잖아요. 예.
아, 그 예. 터벌이란 말을 쏘토라고 예. 그러구나. 그거 다 터벌해오는 거지. 쏘토라는 게 중국 말이라고 합니다. 어. 근데 이제 북한 사람들도 쏘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산에 가서 마구 그 주로 자전거, 오토바이 이런 걸 못 가지고 오면 중국 인삼밭들 쓰게 갑니다. 인삼밭들 가장 많이 쓰게 가죠. 예. 중국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이 징그럽겠네. 징그럽다는 정도가 아니죠. 예.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 2014년, 12년 이때에는 진짜 중국 사람들한테 그 중국 사람들 사냥총에 북한 사람들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지연은 인삼 훔치러 간 부부를 인삼밭 주인들이 휘발유를 뿌려 불태워 죽이는 그런 끔찍한 만행도 있었습니다. 2014년에요. 그랬구나. 예, 네, 이런 아유, 게 북한입니다. 그러네요. 북한 어린이들을 이렇게 착취합니다. 그래, 예, 이렇게 착취한 걸로 잘 살겠죠. 집 한 채도 지울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물, 무슨 꽃물결인지 무슨 백두 수호된지 칭송된지 무슨 걔네들이 무슨 세계적으로 위대한 미인? 야, 국가 원수? EBS에서는 국가 원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걸 정말 너무도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행복한 나라인 줄 알고요. 그러니까, 예. 아까도 그 이재준 의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CVID는 네. 북한의 공산, 왕조, 백두혈통을 완전 무결하게 검증 가능하게 돌이킬 수 없게 네. 신속하게 이렇게 제거하는 것이 CVID다. 이 말이 맞는 거네요. 이런 흡혈기들을. 네. 아이고, 네. 뭐 오래 못 갑니다. 북한 주민들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고 예. 이제는 군인들이나 이런 일반 간부들까지 다 속에 분노가 꽉 찼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 그저 장담하는데 빠르면 내년입니다. 빠르면 내년? 정말 내년이 될 겁니다. 네. 아, 그러면 오늘 그 제목을 예. 빠르면 내년 김정은 제거된다 이렇게 다룰까요? 글쎄요. 네. 네. 아, 우리 오늘 또 네. 정은환 기자님께서 네. 아주 화끈한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고 정말 끔찍한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크리스마스 축하합니다. 오늘 저녁에 부인이랑 같이 크리스마스 이브 잘 즐기세요. 네. 선물 네. 준비했어요? 아니요. 제가 약과 하나 드릴 테니까 약과 하나 선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애청자 여러분. 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예, 통일 약과로 크리스마스 선물도 서로 나누시고요. 예, 오늘 저녁 크리스마스 이브 정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내일 예수님 오신 날 예, 이 땅에 그 평화를 위해서 정말 진정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생신이신 그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인사는 계속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